오늘 당신은 마음 챙김을 경험하고 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알아차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불안과 우울을 줄일 수 있고 스트레스와 긴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도 향상될 수 있으며 뇌 영역의 변화와 주의력 증가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음 챙김의 방법은 첫 번째, 알아차리기입니다. 마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엇을 붙들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이 붙잡은 것을 잔잔한 물가 위에 둥둥 띄워놓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희에게 일어나는 일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을 감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오직 당신만 있는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의 표정을 보고 있지 않고 목소리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 있는 곳입니다. 오직 당신에게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에서 무엇이 들리시나요?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다면 들리지 않았을 소리도 있었고 무언가 해야 했기 때문에 무시했던 소리도 있었을 겁니다. 그 소리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잠히 무언가 집중할 때 그 소리의 본질을 더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이제 앞에 등을 지그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보기 위해 눈을 다시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에 두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에 따라 숨을 깊게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도록 하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코로 천천히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걸 그냥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는 동안 배가 납작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껴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제 들이마시고 2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내쉬도록 하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을 조절하는 것은 우리의 뇌와 몸의 흥분을 가라앉히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호흡은 좌절감, 실패감, 분노감, 불안감, 슬픔 등이 느껴질 때
나를 편안하고 안전한 집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인형 또는 편안함을 주는 물건을 두 손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최근 느꼈던 스트레스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스트레스의 정도만큼 잡은 것을 꽉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잊고 싶었던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힘들었던 만큼 힘껏 잡은 것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힘을 빼고 편안하게 물건을 잡고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잔한 강가를 생각해 봅시다. 잔잔한 강가에 동동 떠다니며 흘러가게 한다는 생각으로 힘들었던 생각을 내려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했던 것처럼 등을 바라보며 지금 들리는 소리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과거와 미래에 머무를 수 있지만 우리의 몸과 감각은 오직 현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발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가락을 지면에 대고 뒤꿈치만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뒤꿈치로 바닥을 지그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뒤꿈치를 들었다가 지그시 바닥을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할지 선택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정반대의 생각을 이번에는 선택해 봅시다. 내가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올리셨나요? 그럼 그 행복이 지속되길 원하는 만큼 잡은 것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잡은 것을 내려놓고 두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를 떠올려 봅시다.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기억하며 우리가 앞서 했던 호흡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들이마시고 2초간 멈추고 내쉬고 크게 들이마시고 2초간 멈추고 내쉬고 크게 들이마시고 2초간 멈추고 내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고 나서 자신에게 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를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이곳에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들이마시고 2초간 멈추고 내쉬고 오늘 당신은 마음 챙김이라는 것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숨소리를 계속 듣고 싶습니다.